안녕하세요. 수공개미입니다. 7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덥고 습한 요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미인 무사개미를 찾으러 다녀왔습니다. 무사개미는 노예사냥으로 유명한 개미입니다. 저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이런 공개미를 노예로 부리죠. 결혼비행 시기를 앞둔 지금 무사개미가 가장 활발하게 노예사냥을 다니는 시기입니다. 무사개미는 생김새와 식상이 곰개미와 유사하나 보통 개미와는 다르게 남모양의 큰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와 먹이를 구하는 건 노예개미들에게 맡기고 노예사냥에 알맞게끔 진화한 모습입니다. 무사개미는 16년 전 제가 개미에 입문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개미입니다. 입문 초창기 시절 사육해보고 싶은 저의 드림엔치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신유한 개미를 잡은 건 10년 전이고 저의 서식지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군체들도 하나둘 이사가거나 사라져가면서 마지막 노예사냥을 관찰한 게 벌써 6년 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사개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전 서식지를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전등 밑은 예전에 무사개미 군체가 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5년 전 기존 돌계단에서 나무계단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거치며 군체가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얘들이 이 근처로 이사하지 않았을까 기대하며 둘러보았지만 무사개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일본 침개미 신유왕을 찾았습니다. 이 시기에 돌아다니는 녀석이라면 작년에 결혼비행을 마치고 군체를 설립 중인 녀석으로 생각되네요. 10년 전에 무사개미를 많이 찾았을 때는 공원에서 무려 8군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군체들은 대략 50m 간격으로 서식하기에 놀라기도 했었죠. 생각보다 흔하게 서식하나 군체의 겉모습만 보면 곰개미와 똑같기에 막상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개미입니다. 예전에 무사개미가 가장 많이 서식하였던 곳은 공원 외곽의 담벼락과 그 인근입니다. 어릴 때는 담벼락에 올라가 걸어다니며 관찰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지금 담쟁이 덩굴이 수북하게 자랐고 저도 늙었기 때문에 담을 타는 것은 이번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사하는 개미들이 많습니다. 항상 이동하며 큰 행렬을 이루는 그물둔 개미도 보이네요. 여기 왕침개미도 유충을 물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 이 공원에는 희귀하게 서식하는 터랑개미도 오랜만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풀숲밑도 과거 무사개미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풀숲을 뒤지면 무사개미 1개미와 노예곰개미가 튀어나왔는데요. 아쉽지만 이번에는 곰개미만 나오고 군체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곰개미 군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미의 종 다양성이 점차 감소하더라도 흔한 다른 종의 개미가 금세 기존 서식지를 메꿔버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연 오늘 무사개미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저기서 곰개미 신유왕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무사개미 신유왕을 채집하게 된다면 비교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숲길을 걷던 도중 익숙한 노예 사냥 행렬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노예가 될 곰개미 고치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 중인 무사개미입니다. 이렇게 겉만 보면 곰개미 군체와 무사개미 군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군체의 규모가 크고 곰개미들의 크기가 유난히 들쭉날쭉하다면 무사개미 군체로 의심해봐야 하죠.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예사냥 행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예사냥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노예사냥 행렬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무사개미들은 줄을 맞춰 한 방향으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이번에 발견한 무사개미 군체는 6년 전 제가 숲속에서 발견한 군체와 동일한 군체인 것 같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보니 서식지 위치가 10m 정도만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과거 제 최애 개미인 무사개미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군체 파악도 끝냈으니 카메라로 좀 더 잘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